안녕하세요. 예. 아, 우리 정동문화축제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는데 우리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버스터즈입니다. 네, 저희 버스터즈가 이번 정동문화축제 마지막 무대라고 들었거든요. 마지막 무대인 만큼 저희도 좀 재밌게 하다 가고 싶은데 여러분도 여기 정동문화축제에 볼 게 엄청 많고 되게 이쁘잖아요. 여기도 구경도 많이 하시고 저희 버스터즈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아까 보이스퍼도 저랑 인연이 있었는데 이 버스터즈도 저랑 좀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예전에 여기 그 소속사에서 춤을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습생으로 계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제가 그때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의 아니로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시죠?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EBS 생방송 톡톡 본의 아니에서 한이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매주 월화수목금 6시에 딱 시작하니까 여러분 TV 앞에서 저를 봐주세요. 네. 저희 그 애기들이 본의 아니 너무 돼가지고 제가 어제 봤어요. 어제 초등력 테스트 했죠? 네. 네, 제가 정확하게 봤다니까요. 그래서 어쩐지 이 친구들이 아주 끼가 많고 다재다능한 정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대표하는 걸그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올해 뭐 목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뭐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개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팀 활동과 개인 네.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재밌게 네.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연석 걸그룹으로도 유명한데 우리 민지, 형서 네, 두 멤버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일단 저는 아무래도 띠띠빵빵 운전. 아, 운전. 네. 네, 운전 우리 저는 혼자 여행을 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성인이 돼서 그 꿈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무대 또 준비 또 하셨죠? 네. 네. 저는 이게 버스터즈 다음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동 바라겠고요. 힘찬 박수로 무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